어떤 점이 좋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딱히 없어서. 울산은 순대 뭐 찍어 먹어요? 막장. 막장? 근데 막장이 없어요. 이거 운동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최근에 언제 폈어요? 최근에요? 한 두 달 전? 이런 방이 이런 금액이 항상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방이다. 아,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아주 길게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본인한테 한 거야, 얘기하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계약한 지가 2년 하고도 반 정도가 지났어요. 네. 금액부터. 맨 처음에 계약할 땐 천에 50, 관리비 다 합해서 50이요. 관리비 합해서 50이었다고? 네. 천에 40에 관리비 10만원 정도라는 건데,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7분 정도 걸리죠. 7분 정도? 2024년 시세로 이거 천에 60에 관리비 따로 해도 나갈 거예요. 여기 관리비가 10만원인 게 난방까지 포함이죠? 네. 도시가스까지 포함인 집입니다. 되게 엄청, 싸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한번 올렸죠, 주인이? 네, 한번 올려서 재계약을 네. 한번 했었어요. 재계약에서 얼마 올렸어요, 주인이? 그래서, 54요. 그럼 4만원 올렸구나? 네. 에. 아유, 이거 이렇게 쌌었나? 아마 이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고, 맞아요. 손님들이 전부 다 전세로 몰려가지고, 월세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더 비싼 집이었는데, 깎아서 계약을 했고, 처음에 2년 계약했죠? 네. 원래 싸게 준 집이었는데, 거기서 월세 손님이 없어서 좀 더 깎았고, 2년 계약해서 아마 더 깎아서 아마 1,040이 됐을 거예요. 1년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내가 월세를 좀 아끼고 싶다면 2년 계약할 테니 월세 조금 깎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2년 계약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될 수도 있지만 창문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정남향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와서 좀 흐린 날인데 채광 어때요? 채광 좋아서 지금 암막커튼 설치한 것 같아요. 침대 사이즈가 슈퍼 싱글이요. 침대가 이렇게가 아니고 옆으로 가로로 눕혀도 네. 딱 들어가는 사이즈죠? 그죠? 처음엔 그렇게 살다가 바꾼 거예요. 왜 바꿨어요? 그냥 바꾸고 싶어서 행거 설치 원해가지고. 아, 행거 설치를 원해가지고. 네. 금액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방을 알아보셨어요? 저 원래 천에 관리비 해도 그냥 45 언저리쯤? 그 정도 금액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때 전세 워낙 많던 시기니까 저도 네. 이제 일하고 좀 몇 달 있다가 다시 전세로 나가려고 했던 거라서 월세를 많이 주면서 좋은 집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월세집을 하나 계약한 다음에 또 전세 받아서 전세 좀 받고 나가려고. 근데 어쩌다가 2년 반 동안 살게 되신 거예요, 전세라고. 했는데 집이 좋아가지고. 다른 부동산도 돌아보셨어요? 아, 그때 한 군데 더 갔었거든요. 근데 언덕 많고 그런 집만 보여주셔가지고. 방은 총 몇 개 정도 봤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래도 한 6~7개는 봤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떤 거였어요? 서울을 처음 왔던 거라서. 아, 원래 집이 어디예요? 저 원래 울산이요. 하루가 5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응. 거의 땅끝인데, 그러니까 울산, 여수, 부산 이렇게 막 남해 이렇게 끝에도 오시는데 명절날 내려가기 진짜 힘들 거예요. 맞아요. 서울에서 처음 자취방? 네, 지리를 모르니까 방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골목이 있는지 뭐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앞으로 갈 회사랑 거리도 모르고. 지금 여기가 신대방역인데 네. 회사가 어디예요? 저 원래 강남 넘어서 있다가 지금 신도림으로 옮겨가지고. 아, 강남 넘어서 어디? 삼성이요. 네. 그럼 여기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렸던 것 같아요? 4~50분? 1시간 안 걸렸어요. 신대방역까지 가서 삼성역 내려서 네. 삼성역에서 회사까지? 네. 위치나 넓이나 연식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뭐였어요? 첫째는 위치. 역에서 거리랑 언덕이 별로 없었으면 하는. 언덕 있는 집에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봐서 안 원했어요. 네. 여기 위치는 어떤 것 같아요? 위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다평지고 거의 버스 정류장도 집 앞에 있어서 비 오거나 눈 올 때 그냥 버스 타면 되고 걸어서도 별로 안 걸리고 해서. 이제 이 방을 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나가시는 분이 고정 날짜를 원하셔가지고 많이 안 들어오셨던 걸로 아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아, 이사 날짜가 안 맞았었나? 저도 그때 약간 회사 들어가는 시기랑 안 맞아서. 아, 전에 여기 살던 분이 나는 무조건 이날 나가야 된다 했는데 그날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야 네. 되는 상황이에요. 며칠 정도? 2주 정도? 그러면은 그 2주로 어디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친구 집 갔어요. 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방은 마음에 드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뭐 밥이라도 샀어야겠네요, 그러면. 그죠? 2주 동안 친구 집에서 눈치밥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니까는 후회가 없죠? 네, 너무 없어요. 다른 집보다 얼마나 더 컸는지 기억나요? 요새 원룸이 네.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도 한 3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천에 40이면 딱 지금 영상에 보이는 여기 이 지금 식탁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 싱크대 이 정도가 아마 천에 40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요 식탁에서 약간 한두 평 정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60의 관리비 따로 해도 계약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만한 방 넓이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세요. 만족도는 몇 점 정도예요? 99점이요. 마이너스 1점은? 콘센트 꼽는 데가 방 넓이에 비해서 부족해가지고. 아, 콘센트 꽂는 데 어디 있어요? 여기 냉장고 뒤쪽이랑 여기 냉장고 여기 뒤에 하나랑 여기 하나 있어서 다 멀티탭을 써야 되구나. 네, 다 연결해서 쓰고 있어서. 아, 침대 머리가 저쪽이니까. 네. 저쪽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네. 99점이면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한 것 중에 최고점이거든요. 아, 정말요? 뭐 어떤 점이 좋아야지 이 집에? 근데 사실 어떤 점이 좋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딱히 없어서. 안 좋은 점이 딱 불편한 게 없다. 사실 금액이 깡패죠. 이런 방을 나는 계약을 하고 싶다 하면 본인이 지금 이사 날 때가 6개월 정도 남았어도 미리 연락을 줘야 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오면은 아마 하루 이틀이면 아마 바로 계약될 집이다. 자취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점은 일단 네. 먹고 싶은 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밤 늦게도 먹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가족들이랑 살면은 네. 뭐 이거 먹기 싫다는 사람 있으면 잘 혼자 먹기 좀 그렇고 한데. 아, 내가 치킨 먹고 싶은데 뭐 가족 중에 누구는 뭐 짜장면을 먹고 싶다거나. 아, 그러면 좀 의견 충돌이 생기는데. 혼자서는 내가 새벽이라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그 먹고 싶은 게 귀찮을 때 누구라도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먹는데 혼자 있으니까 잘 안 먹어요. 맞아요. 같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먹게 되는데, 혼자 살면은 그냥 끼니를 거를 때도 있고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먹을 맞아요. 때도 있고. 커튼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보기가 싫어가지고 창문이 없어서 거의 화장실 문을 열고 살거든요. 원룸의 절반은 화장실에 이렇게 그 창문이 없어요. 막 물때 같은 거 많이 끼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시는데 이 화장실을 보기가 싫어서 이걸 커튼을 네. 쓰신 거군요. 아, 나는 여기 현관문 열고 나갈 때 누가 요 방 안을 볼까봐 쳐놓은 줄 알았어. 이런 방에서는 자취하지 마세요. 살다가 계약 끝나고 나가기 전까지 잘 모를 텐데 일단 네. 집주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집주인이 어때야 돼요? 피드백도 빠르시면 좋고 약간 좀 친절하셔야 되는데 네. 간혹 저번에 친구가 나가는데 집주인분이 일부러 방 안 빼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만기 되기 전에? 네, 중도 퇴실 하는데 본인이 좀 잘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왜 협조를 안 해줬을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급하기 없으니까. 네,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은 어때요? 너무 친절하세요. 그쵸. 아버지가 뭐 공사 같은 거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하자 같은 거 생기면 바로 뭐라 뭐 소리 해주고. 살면서 뭐 하자 같은 거 생겼던 적 있어요? 화장실 변기 때문에 문제 있었어가지고. 변기가 어떻게? 밑에 부분이 금갔어가지고 네. 그때 바로 고쳐주셨고. 문도 문 뒤에 곰팡이 있었는데 그쵸. 바로 교체 다 해주셨고. 이런 거를 그냥 살만하니까 그냥 살아라 이런 집주인도 있고 네. 여기는 그래도 뭐 바로 처리를 해주셨어. 등도 교체 주셨어요. LED로. LED로? 네. 네, LED로. 혹시 추천할 만한 상가 있어요? 매달 많이 먹는데 네. 공주닭발 맛있고요. 닭발? 네. 여자분들 닭발 좋아하시네. 공주닭발 맛있어요. 맛있고 육전 콩국수. 육전 콩국수? 네. 그냥 가게 이름이 그건데 네. 맛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울산이 고향이잖아요. 네. 콩국수에 뭐 넣어서 먹어요? 소금이죠.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집니다. 소금 넣는 분도 있고 설탕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설탕 넣거든. 아, 그래서 진짜요? 전라도 그 호남 쪽이 아마 설탕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콩국수 먹을 때 하얀 가루가 나오더라고. 난 당연히 설탕인 줄 알고 부었어. 그냥 소금 얼마 정도 넣어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딱. 그러니까 보통 숟가락으로 하면 반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 그 사이에 넣어요. 그 정도 넣죠? 네. 설탕은 한 다섯 숟가락 넣거든요. 설탕인 줄 알고 부었죠.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 와이프도 제가 설탕 이렇게 붓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거의 약간 두유 맛이 나야 돼요. 음식에 관해서 서울하고 울산하고 달랐던 뭐 그런 거? 순대. 울산은 순대 뭐 찍어 먹어요? 막장. 막장? 네. 짱이 없어요. 이게 경상도 쪽은 막장 찍어 먹고 전라도는 초장이고 서울은 또 소금. 뭐 다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항상 그 소금 아니면은 떡볶이 양념. 그 사실 먹긴 먹지만 그 제맛이 안 나거든요.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 식당은 설탕이랑 소금 고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된 식당이네. 손님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 자취하면서 좀 필수품 있어요? 이 집에 오래 살 예정이다 하면 옷장이나 행거 정도는. 지금 옷장 요거는 이거 한 개만. 맨 오른쪽 거 하얀색 요거만 제공해 준 거죠? 네. 확실히 여자분들은 옷장 하나로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늘어나잖아. 어, 남자분들은 한 요 정도 방에 어, 저거 하나면 충분해. 저도 원래 저거 없다가 어. 옷이 자꾸 생기니까 어, 자꾸 입을 옷이 없대. 옷장을 열어도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데 어 그리고 트롤리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트롤리가 뭐예요? 이런 거 정리할 수 있는 거 끌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미용실에 그런 데서 막 끌고 되게 좋아요. 바퀴 달리고 수납장보다 바퀴 달린 게 더 좋아요? 이런 공간에는 약간 수납장이 있으면 이걸 못 열고 할 수도 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신발장이죠? 네. 여기에 고정된 거는 빼기가 어려운데 여기 이건 바퀴가 있으니까 넣다 네. 뺐다. 이거 음식물 진공 이거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가 안 나오게 어, 전혀 안 나와요. 혼자 살면 음식물 막 1리터도 사실 하루에 다 안 차잖아요. 3일에서 길면 일주일 동안 집에 둬야 되는데 냄새 나잖아요. 음식물을 수시로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자취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어, 그래요. 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쓰던데 이거 어때요? 아, 거치대요? 어, 나도 주고 싶은데 나는 애들이 이거 주면 막 없고 이래가지고 못 드는데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보는데 네. 가끔 한 번씩 떨어뜨릴 때 있잖아요, 어, 얼굴로. 코 아파요. 어, 내가 혼자 살았으면 나 이거 무조건 샀을 것 같아요. 어, 저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빔 프로젝트 썼었거든요, 이 집에서. 그냥 여기로 써가지고. 아, 여기서 써서 이 벽으로? 네. 하다 보니까 설치하기 귀찮죠? 아, 그거는 한번 설치해놓고 그냥 껐다 켰다만 하면 돼가지고 괜찮은데. 사고 싶어서 샀는데 막상 안 쓰니까. 잘 안 보게 돼. 그냥 빨리 저런 걸로. 어, 그쵸. 어, 빨리, 그냥 빨리 그쵸? 보고, 빨리 끄고 이게 편한데. 이거 운동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최근에 언제 폈어요? 최근에요? 어. 한 두 달 전? 요게 지금 책상 겸 식탁이죠? 네. 지금 얘가 이렇게 들면은 들려지는 거죠? 네. 이거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편한데 약간 막 팔 기대고 하면은 좀 그쵸? 안정적인 거 같아서. 어, 맞아 맞아. 제품마다 다르긴 할 건데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이게 덮고 내리면은 딱 접혀질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여기 부분 얘로만 지탱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세게 좀 누르면은 약간 좀 불안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원룸 살 때 이거 비슷한 거 썼거든요. 뭐 밥 먹을 때는 식탁처럼 이쪽 펴가지고 원룸에선 좋은 것 같아요. 어, 원룸에서 이렇게 접고 펴질 수 있으니까 저도 잘 썼던 것 같아요. 방이 작으면 특히 방을 찾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채광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그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 여름에 제가 재택을 했을 때 커튼을 열고 일을 하니까 등이 뜨거운 거예요. 아, 채광이 너무 좋으니까 네. 여름에 덥습니다. 뭐 겨울엔 따뜻하겠지만 여름에는 덥다. 여기 울산의 자랑 여성분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